마침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이네요. 밥 먹자. 엄마, 네. 얼른 밥 먹자. 네. 엄마 말에 고분고분 자리로 향하는 지안이. 그럼 식사 시간부터 먼저 들여다볼까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야. 야채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는 거야. 알았지? 네. 오늘 반찬은 뭘까 살펴보는가 싶더니 아니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는지 반찬 앞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고는 맨밥만 깨작깨작거릴 뿐이네요. 이게 뭐야? 고기랑 먹어. 자,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것도 엄청 맛있네. 왜 안 먹어? 이것만 밥만 먹으면 안 돼. 반찬도 먹어야지 키가 크는 거야. 지안이 고기 안 좋아해? 응. 밥 먹기 싫어? 고기 반찬을 먹이려는 엄마와 안 먹으려는 지안이. 아유, 쳐다보기도 싫은지 밀어내기 바쁘네요. 많잖아. 그치? 어? 준호 먹는 거 볼래? 어우 잘 먹네. 우와, 아가만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겠다. 어우 잘 먹네. 이거 봐. 밥 먹기 싫어? 응? 이제 시작인데 한 숟가락 먹으면 어떡해. 응? 그럼 엄마가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뭔가를 사준다는 말에 일단 밥부터 한 입 먹어보는데요. 하지만 반찬 앞에서 또다시 멈춰버립니다. 아휴, 여러 가지 음식을 해줘도 통 먹질 않으니 엄마는 걱정이 클 수밖에요. 응? 이제 이유식을 너무 많이 거부하고 안 먹고 뱉고 해서 분유를 조금 늦게까지 24개월, 25개월까지 먹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일반식 이제 아이들 먹는 거 먹였는데 그거를 아예 거부를 하더라고. 밥을 아예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어떻게든 밥을 먹이고 싶은 엄마는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요. 그나마 꾸러기가 유일하게 즐겨 먹는 비타민 젤리입니다. 이거 누구 줄까? 그래도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래, 준호 잘 먹었으니까 하나 줄게. 응. 지안이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내가 맵도도. 엄마가 맵도도. 엄마가 먹여주면 좀 먹을까?